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중부지방과 충청 남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현재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일부 지역에 시간당 5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올해 첫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경북 북부 일대 폭우로 안동시 임동면 일부 마을 주민들이 고립돼서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충청과 경북 지역 호우특보 발효에 따라 정부는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차기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홍명보 울산 HD 감독을 내정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본부 총괄이사가 홍 감독 선임 배경을 설명합니다. 어제 오후 서울 구로구 아파트와 경남 밀양 병원 등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한국인 3명이 탄 요트가 대만에서 제주로 향하던 바닷길에서 한때 연락이 끊기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오늘 오후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앞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